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완전원수 유이태 장로입니다. 귀찮고 처참할 정도로 소재가 좀 심하게 해서 현장에서 오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서 드린 기도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을 하셔서 감사에 넘친 오늘이 있게 하심을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기쁜 역사적인 환희의 날을 이 시간 우리에게 오게 하시,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정시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실현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는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는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에 분원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족의 여머니들은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충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전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유하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유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